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사이버건 M733입니다. 이런 약간 레트로 아이템들은 비슷비슷해 보여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M733은 11.5인치의 짧은 바레를 채택한 클래식 택티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총이지. 콜트사가 1985년 출시한 법 집행기관을 위한 모델이지. 기존에 있던 A1 베이스의 M653에 11.5인치 총열과 탄피 배출구에 턱을 추가한 A1 상부 리시버 그리고 A2 상부 리시버를 사용한 제품이야. 일단 이 총이 유명해진 건 1995년 개봉한 영화 히트지. 사실 저도 그 영화를 보기는 했었는데 이 총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고 봤어요. 엄청난 총구 화형과 사실적인 총격씬은 그 당시 영화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기억이 될 장면인데 M733은 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되었어. VFC가 대부분 우마렉스 라이선스로 제품이 출시가 되지만 이번 제품은 콜트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이버건으로 출시가 되었어. 파란색으로 디자인된 패키지가 조금 신선하긴 했어. 왠지 신발 박스 같더라고. 이 733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패키지 디자인 보고 좋아하긴 했을 것 같아요. 콜트사의 로고와 세부 각인이 정확하게 재현되어 있고 11.5인치 아웃바렐과 대검 결합부가 삭제된 프론트 사이트 그리고 CAR15 스킨 핸드가드, 후기형 포워드 어시스트, 초기형 개머리판과 탄피 배출구 뚝이 재현된 A1 상부 리시버, A2 하부까지 완벽하게 재현된 제품이야. 내부 구조는 VFC M4 상부와 호환도 되는데 신형 AR 격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고 이번에는 새로 세팅된 완충 스프링이 적용되었다고 해. 앞서 특징으로 얘기한 콜트사의 로고와 M16 A2 각인은 레이저 각인이라서 선명하긴 하지만 폰트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아. 그리고 이 총의 가장 큰 특징이 11.5인치 바렐과 대검 장착부가 삭제된 프론트 사이트까지 재현한 건 CAR15의 계보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큰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지. CAR15? 그건 또 뭐예요? 콜트 오토매틱 라이플 15의 약자로 1960년대 콜트사가 자사의 M16 A1을 베이스로 머신건, SMG 등 다양한 컨셉의 파생용 모델을 제작한 것들인데 주로 짧은 바렐과 단축형 핸드가드, 접철식 개머리판을 적용한 모델이 잘 알려져 있고 XM177에서 화염과 소리를 줄이기 위한 굵은 형태의 소음기를 사용하며 접철식 개머리판을 적용한 모델이 잘 알려져 있지. 아, 옛날부터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AR이 있는 거구만. 자, 전체적으로 CAR15의 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잘 재현되어 있고 바로 그런 면이 이 총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돼. 근데 개머리판 포지션은 단계가 두 개밖에 없네요. 야, 이 변태들 진짜 너무 좋아. 이 총은 전체 길이 685mm 펼쳤을 때 770mm고 무게는 2270g에 인너바렐은 275mm야. 제조사 출시 탄속은 330피트 정도고 엠파스가 적용되어 있어. 그래서 집탄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봐. 아, 이제 뭐 쏴보지도 않고. 볼트 캐리어는 아연 합금이고 이 총의 리코일 스프링이 새로 세팅된 걸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발사 속도를 줄이고 블루백 반동을 높였을 거라 생각이 돼. 내부 시스템은 M4와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데 다만 신제품인데 V2 노코 부품이 적용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야. 그러게요. 새로 출시하는 제품인데 같이 적용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원가 상승 요인을 배제한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트리거 리셋이 굉장히 선명하던데 이것도 부품이 다른 건가요? 그건 아니고 개체차가 있는 것 같아. 호법 조절은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부품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핸드가드를 분리해야 하는데 핸드가드를 고정하는 델타링 스프링이 뭐 거의 실총 수준이야. 그럼 뭐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컬렉션 하는 입장에서는 실총 같은 리얼함이 주는
만족감이 좋겠지.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호법 조절할 때마다 이렇게 힘들게 핸드폰을 분해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항목이 되겠지. 호법 조절 다이얼은 바렐 하단부에 있지만 미세 조정이 힘들 만큼 굉장히 타이트해. 맞아요. 게이머나 슈팅 매트라는 입장에서 호법 조절은 꽤 자주 사용하는 항목인데 이거 한번 조절하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럼 일단 성능 테스트 해보시죠.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360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388g입니다. 가스는 총 28g이 들어갔는데 매거진을 조금 냉각시킨 후에 가스를 더 집어넣어봤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2.9도, 매거진의 온도는 23.9도입니다. 이렇게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 VFC답게 매거진은 총 220발이 카운트가 되어 있지만 실제 정상 작동 범위는 210발 정도로 마지막까지 볼트 스탑이 제대로 걸려줬습니다. 한 발당 0.135g 정도를 소모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엉망이구만. 그럴 줄 알고 미리 노즐을 작업해서 교환해줬지. 그래서 작업한 노즐로 교환하고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오, 사이언스인데? VFC AR은 이제 뭐 필수지. 아, 그리고 볼트 쪽에 이상한 찍힌 자국이 있던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볼트 캐리어가 후퇴하면서 먼지 덮개를 밀어내는데 먼지 덮개 가공면이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흠집이 나는 것 같아. 이런 건 품질이 조금 아쉽다. 신경 쓰이면 그 부분 살짝 갈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게 반동이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리콜 스프링이 비교를 해보니까 SR16에는 스프링 선경이 1.4mm던데 이 제품에는 1.3mm짜리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스프링 강성이 조금 더 약하다 보니까 블루백이 더 세진 것 같아. 리콜 스프링 세팅이 바뀌니까 블루백 반동은 세졌지만 연사 속도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약하진 않아서 적절하게 스프링 장력이 잘 바뀐 것 같아. 요걸 SR16에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너는 쏴보니까 어때? 아, 이게 쏘다가 보니까 버퍼 쪽에 한번 빠져있더라고요. 아, 버퍼 조립할 때 록타이트 도포가 안 되어 있던데 이렇게 작동 부위는 록타이트를 살짝 도포를 하고 조립해 두는 게 좋아. 그리고 버퍼 스타핀이 한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재조립해 줬어요. 버퍼를 조립하고 가공이 되지 않은 면으로 살짝 돌려주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버퍼 스타핀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긴 해. 아, 그리고 쏘다 보니까 캐슬럿이 풀려 있더라고요. 이게 SR16에는 캐슬럿에 록타이트가 너무 많이 발려서 풀기가 거의 불가능할 지경인데 이건 또 록타이트가 안 발려 있더라고. 반동에 풀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록타이트를 아주 살짝 도포를 하고 재조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 문제들은 해결 방법이 되게 간단하니까 그러면 이 총은 아주 쓸만한 총인 것 같기는 해요.
레트로 아이템 컬렉터분이나 게이머분들한테도 충분히 쓸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레트로가 인기라고 하지만 M733을 GBB로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외형도 완벽하게 재현된 733이니 말이죠. 부분 재현도를 보면 VFC에서도 오랜만에 출시하는 신제품이라서 신경을 꽤 많이 쓴 것 같아요. 외형 재현은 업계 탑이라고 진짜 인정할 만합니다. 이제 집탄에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드 팬들의 취향을 자극하는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 가격 88만원, 해외가는 382불인데요. 레일이 포함되어 있는 최신 제품들이랑 비교하면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고가의 DNA가 아닌 양산 라인으로 나와준 건 꽤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레트로 아이템이 출시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 TV 장소연이었습니다. 박상현입니다. 야, 도트 이게 뭐야? 이거 한 400을 돼요? 아, 레트로를 모르시는구나.